아, 남보타사 들어가세요. 저걸 뭐 만지면은 뭐 좋은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남보타사. 지금 여기는 뭐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입장료 없이 들어가네. 희한하네. 철이라 그런가? 대학교 공부하잖아. 아. 자, 남보타사 아 절입니다. 하나씩 한 사람 하나씩. 와, 사람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철이 이렇게 큰 거. 아니, 아니야. 대학교라고 그랬지, 이게. 대학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불교대학? 네, 불교대학. 네. 여기 불교대학 졸업하면 다 주지를 먹은다고. 네, 주지 스님으로요? 이곳에서. 분명은 네. 학교지. 예. 불교학교. 불교학교인데 졸업을 하면은 석사나 박사 그렇지. 학위를 따고, 전국에 있는. 다음에 주지 스님으로. 네, 주지 스님으로, 나갈 수 있다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유명한 네. 이렇게 뭐 해인사라든가 이런 데 불교대학 네. 있으면은 거기 졸업해야 이제 저기 대학교처럼 석사, 학사, 박사 코스가 다 거기 있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네. 목사도 그냥 금방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네. 아, 향은 여기에다가 꽂으라고 이렇게 향 하나씩. 거기서 무료로 주는 거지, 향은. 여기서 피우고. 거기서 불 안 붙였는데? 자, 불 붙이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서 불 붙여주는 거지. 저 불 붙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 저기서 뭐 설명해 주세요. 자, 불은 알아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라이터가 없으면 불을 못 붙이네요. 여기 수를 따라서 말사가 내뜻대로 대주지 않는 남사사사고 저쪽은 여사사사예요. 새끼를 발 밑에 깔고 있습니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사사의 젖은 발가락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새끼한테 젖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남자, 저거는 여사, 사사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걸 눈 앞에 놓으면요. 국이 영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저한테 놓고 이 국이 따뜻합니다. 앞부분에는 저기에 보이는 빨간색 지붕은 전부 다 하문대학입니다. 저 앞에 연못입니다. 연못 앞에 또 호수가 있는데 호수는 방생지예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아 이걸 방생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경하시고 여기가 크질 않습니다. 보고 나오셔도 30분, 45분, 40분까지 충분합니다. 40분 전에 이걸 들어가서 구경하시고 나오셔서
저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바로 있죠? 거기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멋있는 분이. 여기 소나무? 네, 예, 저 소나무. 예, 또 요 사사 옆에. 저 저기 와볼 거예요. 그리고 요 턱을 지나갈 때, 선글라스하고 모자는 턱 지날 때는 벗으세요. 요 안 들어갈 때. 화장실은 어디 있나? 화장실은 직지 다음에면 다시 들어오면 거의 4시? 4시? 네, 거의 4시. 25분 시간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아닌가? 화장실은 직지. 선글라스하고 모자는 벗으라고? 나는 안경인데? 무협이 그런 거 뭐요? 자, 절이 큽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곳이 아니네요. 소세트 많이 넣어달라고? 응. 왜 다 안 하고 좀 골라서요? 저를? 큰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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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큽니다. 생각보다. 땅둥이는 안 좋아. 플라스틱 만나봐. 네. 참, 잘 키워달라고. 땅둥이한테 좀 잘 안 좋아. 황수 땅둥이만 잘 안 좋아. 아니, 왜 이리가 철창이. 안 좋은데. 이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에?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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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네. 여기가 뭐 있길래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죠? 뭐가 있길래? 그 글자, 돌에 금. 아. 돌에 새김. 예, 글자. 금, 순금으로 했다는 거? 예, 네, 순금으로. 한번 가봅시다. 백설까지 살 수 있다고. 글자를. 그 앞에 사진을 찍으면 백설까지 산다고요? 예, 네, 두 장 찍으면 200살이고 세 장 찍으면? 세 장 찍으면 300살까지 산다. 괜찮네. 한 장만 찍으세요. 여러 장 찍으려고 하잖아요. 잘못하다면 계속 사실 수 있어서. 두 장 이상 찍으면 경고 방송이 나와요. 경고 방송. 너무 욕심이 과하다면요. 제로 가요. 저기는 돈을 또 붙여놨네. 글씨에 돈이 붙으면 돼요. 이런 짜리. 글씨에 동전이 붙으면은 아들 나요. 저기도 돈 붙여놨네. 저건가 저거? 네? 그죠? 저기 있네. 저 앞에. 저기. 이게 순금으로 했다는 거. 불자입니다, 불.
자, 여기다 돈 던지고. 가라. 충전 크므로 몇 개입니다. 자, 지금 바위에 불자를 새겼는데, 야, 바위에 돌을 불자라는 글자를 한자로 새기고 순금으로 이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이게 순금이래네요. 순금. 우리 여행 있는 사람들 아프지 않고 잘 여행해서 여행을 한다고. 아유, 맛있는 거 많이 먹게. 우리 회장님만 이거 신자가 아니라 주구가 주구 된다. 가만있어, 이 글씨 좀. 이건 만져보고. 자, 여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돌면 제가 천안천수라는 거, 천안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졌다는 천안천수. 남보탑사입니다. 남보탑사. 지금 한 바퀴 돌고 내려왔죠? 예예. 예, 중국에
저 북쪽에 있는 포탑사가 있고 여기는 남쪽에 있는 포탑사라고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아까 저 위쪽에 불자 그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불교가 네. 참 이렇게까지 번창한 거 예. 중국에 와서 느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네. 지금 여기 앞에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국에서는 이게 보기 힘든 중국의 그런 장면 같은데 70%가 불교, 예. 도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가 출근이에요, 출근. 우리가 네. 믿음이라는 거, 예. 무슨 종교를 믿든 자기가 믿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믿음. 그리고, 예. 아, 베풀고. 예. 베풀어야 돼요. 예. 자, 남보탑 4. 잘 갑니다. 예, 오늘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예. 만지고 가세요. 예. 같이 만지세요. 네. 아, 이게 사자가, 이게 발, 앞발로 이렇게 뭔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이렇게 여기를 만지면은, 예. 청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 청화, 청화가 예. 온다고 해요. 좋은 얘기죠? 아, 그럼 평화만큼 네. 좋은 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 이제 해도 이제 니역니역 지는 것 같고요. 참 좋습니다. 저기 저 쌍둥이 빌딩의 네. 가운데 있는 해저 한번 찍어보시죠. 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멋있어. 보탑사에서 바라보는 예. 쌍둥이 빌딩의 해. 진짜 멋있어요. 예. 우리, 자, 우리 일행 어디가 있죠? 그때 말이 안 나온 거지? 아, 천천히 건너가. 건너갔을까요? 안 나온 거 같지 않아요? 나온 거 같지 않아요? 건너가 보자고 어차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차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 무슨 거리라 그래요? 명동거리라고 그랬는데 명동거리 거기 이름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 명동거리고요. 중조한은 어저께 같은 데가 중조한 거리고 오늘은 이렇게 저 소규모 이렇게 상가가 아니고 백화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산로 예 맞습니다. 중산로 제가 중산로네 중산로 중산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해가 또 니엿니엿 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조금 거리가 번화하고 넓습니다. 중산로 거리. 거리가 넓고. 단체로 앉아서 찍으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서세요. 카메라 선수가 단체로.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드시오. 성경의 명동거리 중산로 카메라를 하나 더 주세요. 왜? 응? 박회장은 거 그래야 돼. 이게 잘 나와. 왜 이게 잘 나와? 이걸로 해. 다 똑같지. 그래서 이걸로. 하나, 둘, 셋. 그치.
보관해서 있어. 저쪽이야. 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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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고 30분만 계세요. 30분만. 너무 길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자, 오늘 이곳에 중산로에 왔는데 한국에 오신 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중국 관광객들이고요. 한국 관광객은 우리하고 또 저 앞에 한 팀이 또 있습니다. 와, 반갑네요. 자, 거리가 상당히 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번화한 거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중산로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혐오스럽고요. 리모델링 하다. 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양한 것이 많네요. 액세서리도 있고. 자, 이건 특산품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일까요? 무슨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체험. 아이들이 놀이하는 체험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좋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 금세공하는 곳인 것 같아요. 금세공. 신나고 좋습니다. 거리가 정말 길어요. 길어. 지금 이렇게 보고 봐서는 도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깁니다. 제 눈을 봐도 한 400m, 500m 이상은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넓네요. 저 중간쯤에 보행 차도 다니는 도로가 아닐까 싶은데 신호등까지 있네 중간에. 도로가 너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넓고 사람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자, 맛도 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엿이요. 엿. 엿. 아, 우리나라 엿이랑 똑같아요. 예. 자, 여기 또 택배가 이렇게 싸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지금 쭉 늘어진 뿌리 같은 게 이게 땅에 닿으면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또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땅에 안 닿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와, 이거 끝이 안 보이네. 이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고? 아니야. 그 보행거리고요. 네. 여기가 먹거리예요. 먹을 음식 한번 더 보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돌아가실래요? 돌아갑시다. 그렇게 봅시다. 요 건지 여기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아, 저 건너편 여기까지도. 이거 드시고 싶으면 싶으면 이거 먹거리 또 있고. 자, 오른쪽이, 왼쪽이 먹거리촌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 먹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왔던 곳을 돌아서. 장인정신이